어서 오세요. 함께하는 행복 박신혜 다이 식물 이야기. 오늘은 서해 쪽에 낚시가 아니고요. 제가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서해 쪽에 저기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언니들 몇 명이서 어디에 왔냐? 여기 삼기랑 이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곳에 왔습니다. 여기서 맛있는 회를 떠먹고 갈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혹시 이쪽으로 오시는 길 있으시면은 이쪽에 바다에서 직접 공수한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, 그렇죠? 같이 하시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, 그렇죠?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우 갈매기 소리가 너무 예쁘네요. 오실 때 갈매기한테 줄 그거 있죠? 새우깡을 갖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. 이거 사다가 막 묻혀서 먹어. 식당에서 그걸 가지고. 내가 또 우럭은 또잘 잡지. 아, 속상해. 아니, 영상 올린다며.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우리 목소리 들을까? 들어가죠. 들어가. 하지 마. 뭐 어때요? 이런 데서는 들어가야 아, 되는 거야. 자동으로 껍데기가 네. 벗겨지는구나. 쓰는 것도 자동으로. 웬일이야. 파수도 있지. 파수도 있잖아요. 아주 뭐, 사람이 멀고 놓으면 안 되니까. 여기 오는 사람들이 여기로만 와. 맛있다고. 우리도 여기 오고 나서 계속 여기 오잖아. 우리 아들이 강원도 속초에서 해 많이 먹었잖아. 여기 오더니 엄마 해 맛있네요. 그러더라고. 그리고 포장해 갈 거예요. 저기 뭐야. 우럭은 얼마예요? 2만 원. 2만 원? 매운탕이 필요하실 때는 우럭하시고, 네. 매운탕 필요 없으실 때는 네. 광어하세요. 그럼 광어 하나 포장해 주세요. 우리 냉동실에 우럭도 있어. 쪄 먹으려고. 제가 서해안 사람이라, 아, 우럭 저거 두 마리에 2만 원이요? 네. 매운탕 끓이잖아. 해야 되잖아. 감자 하나 줘야지. 네 명이 먹는 다섯 명이 먹는 데잖아. 우리 아들들이 먹으니 좋잖아. 오늘 알바까지 했는데 많이 사가요 언니. 알바까지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. 대방어 8만 원짜리 떠다가 부르자.